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정치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외치고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요, 장로교회, 우린 장로교잖아.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비판하면 안 돼. 왜?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구요? 존 칼빈이란 말이에요. 요한 칼빈, 존 칼빈이란. 존 칼빈이요, 정치를 한 사람이요. 요한 낙스를 비롯해서. 그러면 그들이 하는 정치는 뭐냐? 일반 세상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만들려고 그래. 왜? 이게 시대시대마다 이게 사단이가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런 놈들을 붙잡고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정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외쳐야 되느냐? 국회 입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절단 나부로 날아가. 여러분요, 시청 앞에서 천만 명이 모여서 떠들어봐요. 국회의원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가서 해보라고요. 단식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꿀까나 모를까.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경, 바른 신앙, 이런 사람들이 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입법부가 이게 잘못되면 망해버려요. 사단이가 하는 것은요, 결코 성소수자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단이가 진짜로 이 일을 할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이는 그렇게요, 좋은 놈이 아니에요.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몇 안 되는 성소수자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 들어보면 야, 좋은 법이다. 우리 인간에다 그럴듯한 이성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뭐 하느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속으면 안 돼. 사탄이는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뭐까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 이성에다가 좋은 미끼를 던져놓고 실질적으로는 뭐냐? 이게 영적 싸움인 거야. 영적 싸움. 사단이가 하는 일은 매일 그래요. 매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는 우리의 구원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아멘이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 없어. 아멘.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종교 다원주고 포스터 뭐든 짐이고 뭔 짐이고 간에 여러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가요, 이거 막으려고 정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